정말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1시간 이상을 못 잡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나싱 CMF 워치 프로트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km 달리기도 해봤고요. 장시간 사용해 봤는데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기존과 다르게 원형의 시계 디자인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잘 살렸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 소재로 고급스러운 소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플랫한 시계 베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화면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경사가 들어간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1.32인치입니다. 오른쪽 대각선 영역에는 디지털 크라운 버튼이 있습니다. 다이얼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편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센서를 볼 수 있고 포고핀 방식의 충전 단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께는 1.36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48.1g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싱 CMF 워치 프로 2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베젤을 교체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돌려서 분리를 할 수 있고 추가 옵션으로 준비된 라운딩 베젤과 가죽 밴드를 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 변화를 확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다양한 변신을 주면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인 그런 스마트워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충전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방식의 포핀 충전기를 제공을 합니다. 저렴한 제품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부착되는 방식이 약간 헐거워서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 단자를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뒤집어서 충전을 해야 조금 더 안정적인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스트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퀴드 실리콘 스트랩이 기본 제공되고요. 사이즈는 범용적인 22mm 사이즈입니다. 교체 방식은 일반적인 시계와 마찬가지로 클립형 교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2인치 AMOLED 디스플레이고요. 466, 466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62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요. 전작과 달리 자동 화면 밝기 조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60Hz 주사율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색상도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워치페이스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본 100개 이상의 워치페이스를 제공하고요. 나싱만의 감각적인 워치페이스들이 대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색상 변경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능들이 배치된 워치페이스도 있는데 다양한 기능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LED 확인해 보겠습니다. LED 당연히 지원하고요. 워치에 따라서 개성 있는 LED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앱에 보면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된 AOD가 없는 워치페이스의 경우는 설정에서 골라가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AOD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중요한 운동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센서가 가장 좋기로 유명한 애플워치 울트라 2와 함께 20km 야외 달리기를 해봤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2가 20km 달리기를 했다고 했을 때 CMF 워치 프로 2는 20.83km를 달렸다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거리 차이는 좀 난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이 싱글 GPS를 지원하는데 GPS를 잘 못 잡습니다. 운동을 스마트워치로 테스트하려고 할 때 GPS를 잘 못 잡아서 정말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1시간 이상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잡혀서 겨우겨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GPS를 잡았지만 정확하게 지도에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죠. 제가 이 이후로도 여러 가지 운동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속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제품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알림 지원하고요. 음성 알림도 지원은 합니다. 하지만 약간 반쪽짜리 서비스로 제공이 돼요. 스마트워치에서 운동 기록을 들어가면은 음성 안내가 되지 않고요. 앱에서 운동 기록 시작하면은 음성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완성도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앱에서 보는 운동 기록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작과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거리, 걸음수, 시간, 칼로리, 심박수는 체크가 되는데 킬로미터당 페이스라든지 케이던스 등 운동 기록 정보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GPS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운동 기록 자체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참고로 운동 모드는 120kg 지원하지만 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관심 있게 보는 심박수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심박수 정확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심박수 팀 현상도 없었고요. 정확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는 잘 체크해 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수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IP68을 지원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생활 방수 수준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저렴한 스마트 워치들도 50m 방수를 지원하는데 얘는 낮은 방수 등급이라서 수영이라든지 물놀이 시에 착용을 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운동 시 수영 기록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기는 블루투스 통화를 지원합니다. 전화를 걸고 받고 할 수 있고요. 통화 품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악 기능, 블루투스 음악 컨트롤만 지원합니다. 다음 곡 이전 곡 플레이 정지 가능하고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음악을 저장해서 듣는 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 세기도 궁금하시죠? 진동 세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준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엔 배터리 사용시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305mAh가 탑재되어 있고요. 최대 11일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AOD 모드를 활성화하면 사용시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한 3일을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건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 반응 속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 센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다양한 알림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좌우로 돌리면 다양한 위젯 화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젯은 최대 3개까지 멀티 위젯을 지원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화면을 했든 그 버튼을 누르면 시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괜찮고요. 조작감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 기록 메뉴에서는 운동 기록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기본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박수 기능 지원하고요.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지원합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점수로 보여주는 액티브 스코어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활동 기록으로 걸음, 거리, 칼로리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수면 관리 지원합니다. 스트레스 지수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 기능 지원하고 세계 시계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일정 기록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지원하고 원격 카메라 컨트롤 지원하고요. 날씨 정보 확인 가능하고 호흡 훈련 지원하고요. 음성 어시스턴트로 스마트폰의 음성 서비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톱워치 기능 지원하고 타이머 기능 지원합니다. 그리고 알람 기능 지원하고 계산기 기능 그리고 캘린더 정보, 플래시라이트 기능, 내 폰 찾기 기능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MF 워치 앱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앱 디자인은 상당히 좋습니다. 첫 화면에는 다양한 활동 기록들을 보기 좋게 제공을 합니다. 각 메뉴를 선택해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화면에서는 여기서 운동을 선택하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메뉴에서는 워치 페이스를 설정하거나 스마트 워치의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GPS가 잘 안 잡혔고 운동 기록들도 다른 스마트 워치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디자인적인 경쟁력은 좋았지만 여전히 운동 기록은 아쉽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또 다양한 스마트워치들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